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명예 시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의회 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저는 오늘 5분8을 통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자체 신도시 개발을 위한 이천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을 제안드리며, 두 번째는 주차장 증설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주차입과 순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천에 설립되어지는 아파트들이 공급자 위주로 지어지고 있어 삶의 공간에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며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인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천시가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서 계획된 여건 속에서 건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용인시나 광주시를 보면 개발은 했지만 도시의 가치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한 요소가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큰 프레임 안에서 기획을 통한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향후 아파트 건축이 될 경우 계획된 구역을 정해놓고 컨소시엄 형태로 분당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또한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포커스를 볼 수 있는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야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급자 위주의 주거공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 이천을 그려보면 여러 개의 구철이 교차하게 되어 대도시로 진입하기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함께 전문가에 의한 도시계획 정책이 계획되어지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주차장 증설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주차앱과 순환 셔틀버스 도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천 시내에는 엄태준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 달하는 주차 공간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차장은 시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먼 거리에 위치하므로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과 연결이 되는 순환 셔틀버스가 도입이 되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 앱을 개발하면 본인이 주차하기 위해서 스마트 앱을 통해 주차 공간과 예상 가능한 시간대 셔틀버스 확인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이용이 증진되면 시내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편안하게 주차장으로 되돌아오는 시스템 설계를 통해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명예시의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